모인 8명의 팔씨름 고수들. 힘의 최강자를 겨루는 날이니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듯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. 아, 제가 보기보다도 되게 소심해가지고요. 지금 심장 돌려 죽겠습니다.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 방송도 처음이고. 넘어가지 않고 넘기는 거 생각하고. 네. 예. 한 분 한 분 내공이 느껴지셔가지고 코스가 장난이 아니네요. 멋진 경기 보여드리는 것만이 뭐 작전이라면 그 작전인 것 같습니다. 이번 대회는 그 세계 팔씨름 연맹 그 공식 룰을 적용할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포인트 룰이라고 해서 팔꿈치가 정확히 엘보 패드에 닿아 있어야 되고요. 반대쪽 팔이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.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이라도 지면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때 등장한 생활의 달인 공식 팔씨름 왕 홍지승 달인. 참가를 하고 싶은데 네. 지금 체중도 많이 빠졌고 지금 손목 부상도 있기 때문에 팔씨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. 시합을 한다는 거 듣고 일단 응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먼저 8강전 조추첨이 있겠습니다. 월드컵 조추첨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. 각자 공을 뽑아 상대를 결정해 팔씨름 대결 후에 승자가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시스템. 1차전 대결 상대는 박관우 대 조광청, 박승렬 달인 대 황지민, 김보현 대 오동표, 김경호 대 이형진. 과연 준결승에 올라갈 사람은? 박관우 대 조광청 첫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. 팔씨름 최강전 가장 힘센 사나이는 누가 될 것인가?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린 이 순간 두 사람이 손을 맞대며 만났습니다. 예, 레디 고! 과연 승자는? 박관우 씨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단 2초 만에 결정난 승패. 수고하셨습니다. 기술이 안 됐어요. 기술이 안 됐어요. 기술? 모르겠어요. 두 번째 백성열 대 황지민. 어느 경기보다 불꽃 튀는 대결. 좀 더 이쪽으로. 예. 레디 고! 악력의 달인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황지민 씨가 그 영광을 이어갈 것인가. 기대되는 순간 승패를 가르는 심판의 외침 소리. 역시 악력의 달인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. 김보현 대 오동표. 빨간 공으로 맺어진 운명의 상대. 이들의 승부는?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무지 강하게 보이네요. 이분하고만 안 걸려야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또 빨간 공을 뽑았네요. 화이팅! 이 상태에서 그립 잡으시고요. 손목 시계 방향으로 약간만 돌릴게요. 네, 됐습니다. 고! 진짜 사나이들의 숨막히는 대결. 엄청난 힘의 충돌에 손이 풀려버렸습니다. 두 사람의 대결은 다시 진행됐습니다. 손목 한번 풀어주시고요. 예. 레디 고! 역시 남자 대 남자. 사나이들의 대결. 기술과 힘으로 오동표 씨를 제압한 김보현 도전자 승리. 승. 까딱하면 질 뻔했어요. 그래요? 예. 8강 마지막 대결 김경호 대 이형진. 워낙 체격이 좋으셔서 네.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이길 것 같은데요?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더욱 힘을 내는 선수들. 레디고! 두 근육맨들의 멋진 만남인데요. 이 순간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찰나 승패가 결정났습니다. 핀! 김경호 선수 승! 핀! 김경호 선수 승! 이게 덩치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쓰는 힘이 틀려요. 쓰는 힘이. 쓰는 힘이? 예. 이제 진짜 선수들만 남았습니다. 과연 이 중에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? 박관우, 백성열, 김보현, 김경호 준결승 진출! 다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첫 번째 준결승 박관우 대 김경호의 대결. 선생님 조금만 풀어주시고. 예. 레디 고! 과연 결과는? 승! 김경호. 40대의 힘을 보여준 김경호 도전자의 승입니다. 준결승 두 번째 김보현 대 백성열, 백성열 대 김보현. 제가 움직일게요. 최고의 복병 김보현과 악력의 소유자 백성열. 힌! 순식간에 벌어진 힌. 승부. 백성열 달인 허무하게 패배하며 김보현 승리. 드디어 결승 추석 최고의 슈퍼매치 김보현 대 김경호. 과연 팔씨름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. 최강이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저 상패를 보니까 그
에너지가 네.